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네. 치약을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아, 치약. 네. 치약이에요? 예, 자, 치약. 광고하세요? 네. 자, 뭐, 이 치약을 평소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맞아, 맞아. 자, 이윤 아나운서부터 치약을 한번 평소대로 이렇게 짜보세요. 아, 양치할 좋아요. 때, 양치할 이렇게 때. 오래 써야 되니까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쭉 올려 짜죠. 이렇게. 아, 역시. 바른 생활 아나운서. 이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은요. 네. 예, 근검 절약이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승현 양. 네. 아니,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쭉 짜서 쓰죠, 이렇게. 아, 가운데를. 네. 그거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남편도 그냥 쭉 누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운데. 얼마나 편한데요. 이게 이제 약간 충동적일 수는 있지만, 당신은 늘 화제의 중심. 인기쟁이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네, 완전 예, 맞아요. 같아요. 아, 그러면은 신동엽 씨는 어느 부분을 눌러서 쓰세요? 저는 이래봬도 이를 닦지 않습니다. 아, 진짜 머리가 뭐예요? 아, 예. 아이고 좋아라. 아니, 자, TV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듯 그날의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말았다. 물린 자국만 대충 세도 한 열몇 군데 됐었고요. 이 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물려있는 부분은 꽤 안에까지 깊숙했어요. 근육층까지. 물어뜯기다 못해 뼈가 세 조각으로 부서지기까지 한 상황. 가족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구순의 노인이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이다.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멍 들었죠. 여기. 사실은 이쪽으로 갔다가 그냥 깊이 들어갔어요. 그걸 내가 느꼈죠. 이빨이. 아유. 그때 이제 아프니까 내가 소리 질렀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끔찍한 사고. 대체 할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제작진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제보자인 따님과 일단 사고 발생 현장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안을 보더니 주춤거리는 제보자. 일단은 저 먼저 들어갈게요. 왜요?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매서운 개 짖는 소리. 대형 견인 게 분명했다. 들어가도 돼요? 침대가 문 거예요? 설마.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할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걸까? 역시 예상대로 덩치가 굉장했는데 첫 대면부터 범상찮은 느낌을 풍기는 이 개가 바로 진구라는 이름을 가진 문제의 그 녀석이다. 왜 집안에서 이렇게? 글쎄, 애기 때부터 키워서 그러나 정도 많이 들었고 덩치도 덩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물듯이 물타는 모습. 앉아, 앉아. 아주머니가 녀석을 말려보려 하지만 녀석은 공격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같이 사는 개같이. 그러더니 카멜에 달린 마이크 스펀지를 씹어 물기까지. 안돼. 이번엔 하마터면 제작진이 물릴 뻔했다. 너도 참 힘들게 어때요? 산다. 응? 증구야, 너도 참 힘들게 살아. 응? 아주머니가 목줄을 잡아당겨 구석으로 데려가 보려 하는데.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커서 힘이 세니까 성인 어른도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자. 그제야 조금 으르렁 소리가 잦아들긴 했다. 친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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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앉아, 가만 있어, 네 거 아니야. 이렇게나 사나운 개를 어떻게 아니야.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건지. 보통 때는 또 엄청 예착해요. 뭐 저지르도 안 하고 식탐도 없고 사람 귀찮게도 안 그러고. 그렇다면 할아버지를 문 사건은 어쩌다 발생했던 걸까? 이 방에서